선근과 진여와의 관계를 아주 소상하게 밝혀놨습니다. 아, 감동적이에요. 뒤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자성 또는 불성, 법성, 진여불성, 나는 진여불성이라는 말을 잘 하는데, 또 선가에서 말하는 일물, 뭐 한 물건, 뭐 무의진인, 무공저,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만 그건 바로 진여불성입니다. 진여불성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놨어요. 여기에, 이 대목에, 뒤에 넘어가면은.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여기서 정의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선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선 하는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부처님 뜻에서 어디까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선행을. 그런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불자야 보살 마살이 항의 선심으로 여시 회향하느니 착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그랬습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아주 청량한 구름을 만나가지고 시원한 구름을 만나서 법의 비를 폭우처럼 장마비처럼 쏟아붓는다. 장마주자예요. 또 이건 이제 시우 때시자 급시우라고 우리 송강을 급시우라 하잖아요. 그런 주자도 돼요. 법우를 법문을 하는데 솔직하게 법문을 하는데 때맞춰 오는 비처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 뜻입니다. 때맞춰 온 비. 여러분들 환경 공부하고 싶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환경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그 들대놓고 환경 들으라 들으라 하면 그거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마치 분위기를 조성해놔야 돼. 환경이 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를 사전에 조성해놓고 환경을 이야기해줘야 돼. 내가 여기 오시는 모든 스님들은 각자 자기 인연 있는 절에서 참 환경을 가지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신신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것도 그만치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환경이 귀에 들어갈 정도로 된 뒤에서 하는 게 좋다. 그게 주자예요. 주자 뜻이 그런 뜻입니다. 법의 비를 그렇게 이제 때 맞춰서 내리는 비처럼 그렇게 쏟아부어서 붓게 하는 연고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복전, 항상 복전이라는 스승한 경계를 만나게 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복전같이 수승한 경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지을 마음 자세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요. 처처의 복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받치 돼요. 어떤 경우도. 뭐 차를 운전하고 길 가다가도 누가 옆에서 끼어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머물러서 끼어들게 하면 복을 그냥 무더기로 짓는 거예요. 한 예로서 그렇습니다. 그게 수승한 경계예요. 수승한 경계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선한 마음이거든요. 그게 선행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개입선이 보리 심장하여 자호지고며 그랬습니다. 모두 다 능히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의 마음 창고에 잘 들어가서 스스로 잘 보호해 가지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보리심. 보리심을 잘 보호하고 잘 가지고 그걸 가꾸고 결국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게 불교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깨달음의 마음을 활짝 피우는 거. 그 다음에 또 위령 일체 중생으로 이제 개전하여 모든 개전 번뇌의 다른 이름인데 번뇌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진여를 덮어요. 착한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지혜를 덮어버려요. 또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얽히고 설켜요. 그래서 전이니 개니 하는 이런 말을 씁니다. 번뇌의 속성이죠. 그게 뭐 10전, 13이, 10개니 10가지 또 독특한 이제 번뇌의 이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모든 개니 전이니 하는 그런 번뇌를 떠나게 해서 선 안주고며 잘 안주하게 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그렇죠. 번뇌가 없어야죠. 번뇌가 없어야 자유롭습니다. 번뇌가 없어야 밝습니다.
우리 밝은 마음을 덮고 있는 그런 것이 다 사라진 상태니까. 그 다음에 위령일체 중생으로 개호 무해 신통지고며 모두들 걸림이 없는 신통지혜를 보호한 획얻게 계획 얻게 한 연고며 그렇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번뇌에 가려서 그게 자유롭지 못하죠.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자제신을 얻어서 보시연고며 널리 나타내 보이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최성 일체 종지를 성취해서 가장 수승한 일체 종지 지혜 가운데서 가장 수승한 것은 일체 종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는 또 모든 것 하면 애매모호하니까 평등성과 차별성을 남김없이 깨뜨려 아는 것을 일체종지라 그래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평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 중생 할 것 없이 평등해요. 또 부처니 중생이 하는 평등한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차별합니다. 너무 차별해요. 그런 차별성과 평등성을 환하게 깨뜨려 알아야 돼요. 자기하고 다르다고 당연히 다르지 사람은 그 다르다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어리석은 일이고 그건 큰 잘못이죠. 그래 평등성과 차별성을 우리가 환하게 알면 그래 참 너는 나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참 볼만하구나 구경거리가 충분하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돼야 돼요. 가장 수승한 일체 종교를 성취해서 보흥 이익이라 널리 이익을 일으켜서 무공과 헛되게 지나감이 없도록 헛되게 지나쳐버림이 없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보석 군품하여 군품들을 널리 섭해서 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모든 중생들을 참 아주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게 하는 연고며 청정이란 그런 뜻이죠.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개능 구경 일체지 일체 지혜를 다 능히 완성하게 하는 연고며 완성입니다. 여기서 구경은 일체지를 완성하게 하는 연고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이 동하지 아니해서 장애 없게 하고자 하는 연고니라 그렇습니다. 심불동료하여 무장해라 마음이 움직였다 하면 여기저기 걸리죠. 삭비지조는 피로 남항지우라고 자주 나는 새는 반드시 그물에 걸릴 염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한 사람은요. 그런 장애가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경회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좋은 환경은 무엇으로 얻어지는가. 이걸 아주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내가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좋은 환경, 우리가 좋은 절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가정에 살고, 좋은 나라에 살고, 좋은 국토에 살고, 저 강경 스님이 3만 천평? 아주 땅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좋은 수행 환경만 제대로 이제 갖춘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좋은 일을 거기서, 할 수 있어서, 거기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선행을 많이 닦을 수 있도록, 그런 그 여건을 조성해 준다 하면 그게 좋은 환경이죠. 경계를 대한 회향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불자야 보살 마사리 견 가해락 국토 원림과 가해락이라는 말이 밑에 자주 나옵니다. 심가해락 그다음에 가해 그냥 해락 두 자로도 표현하고 석자로도 넉자로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좋은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마음에 드는, 좋다. 우리가, 안 가본 곳은, 이러한 것을 느끼기 위해서 가잖아요. 어떤 국토에 가든지, 어떤 공원을 가든지. 그 다음에, 초목, 화과, 그리고 명향, 좋은 향과 상복, 훌륭한 의복. 그 다음에 진보, 재물. 이런 것의 모든 장구를 보며, 그렇습니다. 혹은 또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락 촌읍치락을 보며 가히 즐거운 가히 사랑스러운 촌과 읍과 취락을 보며 혹견 그래서 또 혹은 또
제왕의 위덕이 자제한 것을 보며, 참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복이 없는가, 어째서 그런가, 제왕들이 전부 비명 행사를 하거나 큰 집에 가거나 큰 집에 가려고 대기하고 있거나 지금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또 제왕도 당연히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의 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왕들의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짜여져 있어. 이거 피할 길이 없어. 그런데 제왕들은 그런 이치를 몰라. 참 안타까운 거죠.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날 날이 없다. 우리 그 불자들 ABC 아닙니까, 그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그 원한은 끝날 날이 없다. 그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으로써만이 그 원한이 풀어진다. 이 불자들 ABC라 너무 간단한 이치라고. 근데 성인들은 그거 그렇게 간단한 이치, 그거 하나 모르고 있어. 우리는 그런 인과의 이치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아주 마음에 어떤 그 진리가 넉넉한 사람들이야. 마음의 진리가 넉넉한 사람들이야. 제왕의 위득이 자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무슨 권위가 있다거나 폭력을 행사를 잘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혹견 주처의 헌잡하고 시끄러운 것을 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모든 시끄러운 것을 다 떠나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대개 사찰은 그 헌잡을 다 떠났죠. 아주 조용합니다. 정말 정막을 느낄 정도로 조용해요. 우리는 그 복 하나는 아주 타고났습니다. 간혹 이제 시중에서 포교하느라고 포교당 여신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환경도 있긴 있겠지만 대개 99%는 아주 조용하고 물도 좋고 거기에 나오는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참 좋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환경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참 그것도 큰 복이에요. 그 큰 복인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 위에서 소개한 이러한 일들을 보살이 다 보고 난 뒤에 방편지혜로서 정근 수습하여 부지런히 닦고 익혀서 무량 승묘공덕을 출생하며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스승하고 미묘한 공덕을 출생하며 모든 중생을 위해서 근구선법하여 부지런히 선법을 구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1차적으로 나 중생, 나라고 하는 중생을 위해서 선법을 구해요. 그렇지만은 나라고 하는 중생 이전에 다른 사람, 다른 중생을 위해서 선법을 구합니다. 그래서 신무방일하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광집중선유여 대하여 이 무진선으로 보부일체한다 그랬어요. 광집중선하여 여러 가지 선, 선의 종류도 참 엄청 많죠. 선의 종류도. 음식 잘 나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처럼 책 잘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일종의 한 가지 선이야. 그리고 또, 도반들에게 특히 잘하는 그런 스님들도 또 계시고, 각자 선의 종류가 워낙 많아. 여러 가지 선들을 광집 다 행할 줄, 보살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넓이가 얼마나 크냐. 큰 바다, 저 태평양 바다와 같아서 무진선으로, 다함이 없는 선으로. 선이란 선은 내가 다 하겠다 말이야. 선행이란 선은 내가 다 하겠다. 그래서 보부일체라 일체 중생을 그렇게 선,
선을 많이 행하고 많이 닦으면은 그 공덕이 얼마나 커집니까? 그래서 일체 중생을 두루 두루 덮어서 위중선법의 소이지지참이야 온갖 선한 여러 가지 선한 법의 의지할 바 곳이 되어서 위제 선근으로 방편 향후되 모든 선근으로서 방편으로 향후되 분별이 없으며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뭐 거의 뭐 우리나라 고려 때 이후로 국민의 교과서라고 되어 있는 책 뭐죠? 명심보감. 명심보감. 그거는 거의 뭐 국민의 교과서가 되어 있다시피 예, 되어 있습니다. 저 시중에 서점에 가도요 명심보감 본들이 여러 수십 종류가 있고 인터넷에 찾아봐도 뭐 명심보감 같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첫 편이 뭐라고 개선편 그렇습니다. 이어갈 개자 선할 선자. 우리 인간은 본래로 선한 사람이다, 선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로 선한 존재인데 그것을 계속해가지 못한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만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래 선한 바탕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선을 본래 타고난 선을 계속 그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 이제 명심보감 첫 편이 처음에가 이제 개선편 그렇게 돼가지고 공자가 말하기를 선을 하는 사람은 선행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서 갚고 선하지 아니한 것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그 재앙으로서 그 사람을 갚는다. 여기도 보면은 이게 유교 서적인데 첫 마디가 인과관계야. 인과이치라.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제일 요긴한 것이 인과이치입니다. 인과이치.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는 이치. 그래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선에 대한 그런 좋은 말들을 거기다 다 소개해 놨습니다. 그 또 이제 유비가 죽을 때 그 후주 자기 아들인데 그 당부한 말이 그랬습니다. 물이 선소에 불이하고 선이 아무리 작은 거 아주 아이 그까지 그 뭐 차 그거 내가 빨리 가도 되지 그 양부 그거 한다고 무슨 그런 큰 선이 되겠나? 내가 찻길 갈 때 양부 잘 하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큰 복이 되고 선한 일이 된다. 그러면 복도 많이 짓고 사고도 안 난다. 내가 그런 당부를 자주 하는데 그 소소한 일이라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큰 선을 하지. 큰 공덕 닦지. 그까지 소소한 거 그거는 뭐 앞질러 가고 뭐 나중에 뭐 사고 나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비는 그랬어요. 아무리 작은 선이라 하더라도 그걸 안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시시한 악 있잖아요. 작은 악. 아무리 작은 악이라 하더라도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악은 우리가 하죠. 많이 합니다. 그까짓 거 뭐 내가 뭐 아침 저녁 불공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불도 잘하는데 하루에 좋은 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조그만 그 악점 저질러도 그게 다 갚고도 훨씬 많이 선이 남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작은 악을 그 스승 없이 무심코 그냥 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비가 아들인데 그거 당부했어요. 작은 선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열심히 하고 작은 악이라고 해서 그거 절대 무시하지 말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당부들. 그 명심보감 그거 하나는 우리 참 국민들이 다 외우다시피 해야 할 그런 그 교과서죠. 전 국민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로 내려왔어요 사실은. 그런 거 하면 또 이제 뭐 황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들에게 물려주면은 그 지킬 아들은 이 세상에 별로 없다. 또 책을 아무리 옛날 책이 귀했으니까 책을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놔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더라도 아들이 그거 다 읽고 실천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느니 차라리
재산이나 책이나 이런 것을 잔뜩 싸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덕을 해라. 미리 자기가 그만 능력이 있을 때, 재산이 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 업덕이 자손 대대로 내려간다. 이런 당부도 했잖아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도. 그런 등등 하면, 여기 선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선근이라고 한그 낱말이 한 10개 가까이 그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광집중선하고 중선법으로 의지처가 돼가지고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방편으로 향해서 분별이 없고, 한량 없는 가지가지 선근들을 계시해서 지혜로서 항상 일체 중생을 관찰하며, 지혜로서 일체 중생을 관찰하는 것 중요하죠. 시임항 음영 선근 경계하여 선근 경계를 마음에 항상 기억해가지고, 무엇이 선일까? 선근 경계. 선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선은 무엇일까? 내가 이 순간 해야 할 선은 뭡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한 구절, 한 글자 놓치지 않고 잘 따라서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또내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또더 확대 해석하는 거. 이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선을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로 관찰해야 돼, 생각해야 됩니다. 선하, 심항, 응념, 선근 경계라. 선근 경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라 이거예요. 이 선행 내지 선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근래 뭐, 그 한국 불교가 아주 다양해져 가지고, 무슨 뭐 명상 같은 걸 크게 아주 선전하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 개인의 어떤 안녕을 위한 일이지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 대승불교, 바람직한 불교, 우수한 불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솔직하게. 한 중생은 뭐 어떻게 건질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자식을 열어둔 어머니가 자식 보살핀다고 자기 뭐 안녕, 자기 편안함 언제 생각할 겨를 있나요?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자녀들 보살피느라고. 그런 내가 이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그런 그 불교를 행하고 있는 사람, 정엄스님, 대만의 그 자제공덕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도 신부도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린 그런, 그것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퍼날라가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 또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은 없어. 그리고 모든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같은 그 자비로서 온 세상을 푹 적시리라. 저 태평양 바다에 빠뜨린 것과 같이 자비의 물로 모든 중생을 푹 적시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그게 불교예요. 그게 진짜 불교입니다. 언제 뭐 명상하고 뭐나 쳐다보고 뭐 예의주시하고 호흡 헤아리고 들으시는지 내쉬는지 그거 언제 생각할 보살이, 그거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요? 그거 바람직한 불교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초기 불교에서 그야말로 출가인만을 위한 불교예요. 순전히 출가인만을 위한 불교라. 자기 한몸잘 다, 어, 그, 저기, 저, 아, 관리하자고 하는 그런 불교예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면은 그 참, 그야말로,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그런 거 소승불교라고 지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소승불교라고. 아, 중생은 의식주에 허덕이고 있는데, 호흡만 관찰하고 있으니 그거 어쩌자는 거야.
중생은 지금 먹느냐, 굶느냐, 입느냐, 벗느냐, 그 문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호흡만 관찰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 여기도 우리가 쭉 보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의식주 문제도, 이 의식주 문제, 법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시평 품에는 의식주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에 필요한 것을, 보시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 불교가 사실 이제 이 바람직한 불교, 가장 우수한 불교를 깨어나야 돼요. 그 대만 불교 같이 돼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그냥 대만 불교는, 절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냥 사회에서 그냥 박수 치고 도와주고 그냥 협조 잘 하잖아요. 우리는 호흡만 그 권장하고 있고 이먹고만 하고 앉았으니 뭘 하려고 하면은 누구 언제 우리 도움 주기 있나? 우리도 못 돕는다. 그게 인과야. 누구 우리 안 도왔는데 우리가 언제 누구, 뭐 우리가 도울 의무가 뭐 있느냐? 당연한 거죠. 인과 법칙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 법칙이라고. 그 안 돌아가는 거야. 뭘 하려고 하면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사전에 뭘 예를 들어서 저를 뭐 중수한다든지 길을 낸다든지 할 때 몇 년 전부터 그 동네에다가 차 선행을 베풀고 뭐 파출소이다, 면사무소이다, 무슨 뭐 노인당이다 이런데 선행을 많이 베풀어 공덕을 지어놔야 돼. 그래서 어느 절에서 뭘 한다 하면 아 그전에 그 주지스님 평소에 우리한테 잘했으니까 우리 도와주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위치가. 그렇습니다. 선근 경계를 항상 마음에 생각하라. 등 진여 평등 선근으로 진여와 같이 평등한 선근으로서 중생께 회양하되. 이 뒤에 이제 진여 평등이라는 것은 자세히 나옵니다. 무유 휴식하며 하야 보살이 그때 모든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하나니 그러니까 선근을 짓고 그 선근을 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마음으로 소원한 바가 있어 내 이 작은 선근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발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행품 같은 데서 당원 중생 하는 게 바로,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게 화엄 사상, 진짜 화엄, 화엄경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소위, 원 일체 중생이 모든 열애의 가해락견을 얻어서, 열애의 가해락견, 열애가 좋아하는 어떤 그, 볼거리를 얻어서, 견, 법, 진성이 평등, 평등하고 법의 참다운 성품이 평등, 평등함을 보고 무서워 취착하야 취착하는 바가 없어서 원만 청정하기를 원하며 그런 생각을 발언하라 이 말입니다. 선행을 하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후속으로 그런 그 발언을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봐왔죠 우리가. 또 일체 중생이 견제 열애의 심가해라 여기는 심자를 하나 더 붙였네요. 매우 사랑스러운 매우 좋은 매우 훌륭한 그런 것을 보고 원만 공양하며 원만히 공양하기를 원하며 열애의 아주 훌륭한 점이 뭡니까? 부처님의 훌륭한 점 우리 그 정리 아직 안 해놨죠. 왕자의 몸을 버리고 출가한 거 아주 훌륭하죠. 또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은 이치를 만 중생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평생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전법하신 일 참으로 훌륭하죠. 훌륭한 점 많습니다. 부처님 이야기해요. 부처님은 그 당시는 사실은 그 견해는 소승 견해지만은 부처님이 하신 활동 상황은 아주 대승보살 행위라. 대승보살 행위야.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80 노구를 이끌고 그렇게 이치 하나라도 깨우쳐 주려고, 밥 주려고 간 게 아니라 이치 하나라도 깨우쳐 주려고 중생들을 만나서,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거,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그 노력을,
그게 이제 정말 심가해락이죠. 열애의 심가해락을 보고 원만히 공양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왕생, 일체 모든 번뇌가 없는 무제 번뇌한 심가해락 청정 불찰에 왕생하기를 원하며. 그건 이제 정말 모든 중생들이 왕생락하여지다, 왕생락하여지다, 개공성불도 다 같이 불도를 이루어지다. 우리가